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수 초이버 주는 자신이 오른팔인 단지를 죽였었고 급급히 광저우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자신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많이 도와줬던 단지를 죽인 초이버 주는 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뭘 했을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다고 합니다. 초이버 주는 사실 단지 몰래 수많은 여자들을 놀아왔었지만 이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했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. 그녀의 이름은 바로 마오리 쥬엔이었다고 합니다. 이 마오리 쥬엔 역시 초이버 준이 수하에서 이 몸 파는 천여 명의 아가씨들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요. 초이버 준이 이렇게도 급급히 단지를 죽인 제일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마오리 쥬엔이란 얘기도 있는데, 그 당시 광저우시 흑사회들 중에서 이 넘버원으로 손꼽혔던 놈이었으니 이놈이 결혼식에 어떻겠습니까? 광저우시에서 이름께나 날리는 건달들과 이 돈 많은 부자들이 다들 축하하러 찾아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. 이럴 때 초이버 준한테 멘트를 안 주게 되면은 또 나중에 어떠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지 누가 압니까? 하여 광저우시 기차역 부근이 제일 큰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이 손님들이 들어와서 인사하고 나가고 또 새로 들어와서 인사하고 나가고 거의 열흘 동안을 이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, 그렇게 결혼식 열흘째가 되자 이 초이버 준은 기분이 아주 업돼서 이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젠 초이버 준과 가까운 사람들은 다들 와봤었고 다들 먼 지역이 조직에서 찾아와서 이 눈도장을 찍을 때였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때 갑자기 저쪽에서 이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으악 하고 사람이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, 누가 감히 내 결혼식에서 재수없게 싸움박질이야? 초이버 준이 씩씩거리며 이 그쪽으로 가보니 한 건달이 다른 한 건달이 대가리를 이 깨부순 거였었는데, 뿐만 아니라 이 건달놈은 이 곁에 다른 한 놈이 머리채로 꽉 잡으면서 이 양주병으로 그냥 내리까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초이버 준, 야 잠깐만,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니? 네 집은 죽고 싶어 환상했니? 초이버 준이 그 때린 놈 쪽으로 어슬렁 어슬렁 다가가자 이 놈은 매우 억울한 듯 해 보이는데, 그냥 해! 이 두 놈이 글쎄 이 뒤에서 큰 형님이 나쁜 말을 쏙닥쏙닥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 절 말리지 마십시오. 내 오늘 이 두 놈이 대갈통을 깨부숴야겠습니다. 그러자 대체 무슨 일인데? 얘기나 들어보자. 사실은 이러했었는데요. 이 금방 양주병으로 상대방을 내리깐 놈은 초이버 준이 부하였었는데 이름이 짜오롱이라고 불렀었다고 합니다. 이날 초이버 준을 축하해주면서 이 연회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수근수근 대는 게 이 들리는 거였다고 하는데, 야야 저 멀리 쥬엔이 초이버 준이 와이프라 그런지 이쁘긴 이쁘다야. 저러한 여자와 함께 자면 어떠한 기분일까? 라고요. 그러자 그놈 곁에 앉은 상대방이 또 한 수를 더 뜨는데요. 그래봤자 저 마오리 쥬엔 전에는 창녀였잖아. 아마도 이 수백 명의 남자들이 그녀의 가랑 사이로 오갔을걸? 야, 근데 내는 왜 그전에 저 마오리 쥬엔을 함 해먹을 생각 못했을까? 예? 그렇게 되면은 내 수컷 방면에서는 저 초이버 준과 동등한 위치가 되는 게 아니겠니? 나를 사돈이라고 불러야 되나? 하하하하! 뭐? 그 얘기를 들은 짜오롱은 제대로 빡쳐놨다고 하는데, 왜냐면 이놈은 비록 동북 호랑이 파에서 이 제일 하층에 속해 있는 주먹밖에 안 되었지만 그 초이버 준을 우상으로 모시고 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놈이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한 그의 귀에 이 초이버 준을 까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? 하여 짜오롱은 술상에 양주병을 척 들고 일어나서 그놈들이 뒤통수를 내리깐 거였다고 하는데, 그 얘기를 들은 초이버 준 또한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가는데, 야들아 이 둘을 병원으로 옮겨가라. 그리고 나머지 손님들은 계속해서 술을 잘 마시고요. 별일 없습니다. 초이버 준은 지금 자신이 결혼식 연회 자리니 이 일을 갈면서도 꾹 참고는 놈들을 데리고 나가는데, 그러면 이 정말로 병원으로 옮겼을까요? 네, 그럴 리가요. 초이버 준은 이놈들을 자신이 아지트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. 뭐? 이 초이버 준이 여자를 함 해먹고 싶다고? 에? 자, 롱아! 도끼 있니? 초이버 준은 친히 도끼를 받아들여서는 그 두 놈한테로 어슬렁 어슬렁 찾아가는데, 그러자 초이버 준아
너 그러면 아이 되지. 너 우리를 건드리게 되면은 이 우리 조직 전체를 건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다. 우리는 멘즈를 안 줘도 우리 청룡파에는 멘즈를 줘야 될 게 아니니 너네 잘 생각해봐라. 사실 이 두 놈은 광저우시 다른 한 개 범죄 조직 청룡파의 간부들이었다고 합니다. 광저우시 강바즈 최보춘한테 이 인사를 올리려고 파견된 거였었는데 네, 그래서 이 두 간부란 놈이 큰 사고를 친 거였다고 합니다. 그래, 니들이 청룡파 간부들이라 이 말이지. 그랬구나. 왕후 죄나 고위후야 알아들었나? 가서 저놈 조직을 전체를 그냥 아작내 버려라. 예, 큰형님. 그러자 왕후촌과 고이후는 이 밖으로 우르르 몰려 나가는데 어떻게 이러면 되니? 너희 조직원들도 곧바로 따라갈 테니 이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서 기란내라 해줘라. 이어 초이버주는 이 쾅쾅쾅 하고 도끼질을 해대서 그 두 놈을 찍어 죽였다고 합니다. 사실 이제 수십 명이 목숨을 끌어놓은 초이버준한테는 이 두 놈을 더 죽이나 적게 죽이나 뭐 다를 바가 없겠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이 두 놈이 얘기는 이 초이버준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며 찍어 죽여도 그 화가 내려가지 않는 거였다는데 가만 보자. 이 두 놈이 말이 맞다. 마올리죄니 몸 팔면 받아쳤던 손님들 명단이 되니 걔네를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모두 다 내 앞에 끌고 와라. 내 여자를 깔아뭉개던 그 멍뚱아리들을 내 친히 토막을 내줘야겠다. 사실 초이버주는 이렇게 살짝 미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흑사회에서 살판치는 놈들은 한참 잘 나갈 때 다들 그 자신이 주제도 모르고 설치되다가 다들 골로 가는 거였었는데 이는 1980년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습니다. 초이버주니 이 결정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까? 마오리쥬니 초이버춘과 만나기 전에 이 몸 파는 아가씨였었고 이 다른 손님들은 응당한 돈을 지불하면서 이루어진 아주 정상적인 성매매였겠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이 초이버춘이 여자가 되었으니 그 전에 마오리쥬과 잤었던 손님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겠다. 아니 이러한 억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? 하지만 이미 세력이 커질 대로 커져버린 동부호랑이 파 보스 초이버춘은 한담에 하는 놈이었었는데 하여 인구 1500만 되는 대도시 광저우시에서는 한 차례 비바람이 불어대기 시작하였습니다. 이로하여 초이버춘이 부하들은 그와 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수많은 조직원들은 조직을 이탈하여 나갔으며 초이버춘이 내리막길도 이제 서서히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이 초이버춘은 멈출 줄은 몰랐었고 한놈 한놈 찾아내서 도끼질을 해댔다고 하는데 하지만 2월 1일 그날도 초이버춘은 이 자신이 아지트에서 도끼를 꽉 거머쥔 채로 이 대낮부터 양주를 퍼마셔 댔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놈이 잡힐까 하고 이 거의 기다리면서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문이 발칵 열리면서 이 아가씨 4명이 들어왔었는데 다짜고짜 그 초이버춘이 품에 안기면서 아첨을 해대는 거였답니다. 아저씨 우리 요즘 손님도 없고 요 당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데 오늘 어르신이 어떻게 우리 4명을 이 다 사드리면 안 되겠냐고요. 사실 그의 와이프인 머리쥬는 이 초이버춘이 밖에서 어떻게 놀든지 관계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놈이 그러한 놈인 걸 알면서도 결혼을 했었고 그녀 역시 이 전에는 몸팔던 여자였으니 말이었죠. 초이버춘 수하의 천여 명의 아가씨들은 이 떡손님을 못 만나는 날이며 맨날 그 초이버춘을 찾아와서 오늘 밤 자신들을 이 사드리면 안 되냐고 졸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초이버춘은 또 못 이기는 것처럼 하면서 하룻밤에 대6명의 아가씨들을 끼고는 잠들었다고 합니다. 우리한테는 도무지 상상도 못할 상황이겠지만 그 시대의 초이버춘한테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생활이었다고 합니다. 마침 그날도 이 대낮부터 술이 알딸딸해진 초이버춘은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 그래 그래라 그래 근데 빨리 끝내야 된다. 내 힘을 좀 남겼다가 좀 있다가 또 도끼질에 들어가야 되거든. 다들 알았니? 그러면 시작해봐라. 초이버춘이 시작해라자 그 4명의 아가씨들은 다들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어 초이버춘은 또 좋든 싫든 이 4명의 여자와 관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이때 또 문이 발칵하고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어떤 놈이 감히 노크도 없이 쳐들어온 건데? 초이버춘이 또 욱하며 이 벌거벗은 채로 도끼를 집어들었지만 네, 이 분위기는 싸했다고 합니다. 이 쳐들어온 놈들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 초이버춘을 째려보는 거였었는데 누긴가고 우리가 누군가고 이걸 봐라 그럼 알리니? 이 들어오는 놈들은 그 초이버춘이 얼굴에 수갑을 확 던져주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수갑이야?
경찰들이야? 이 우르르 들어오는 놈들은 다들 이 홀스터에서 권총들을 쳐 빼드는 거였었는데 트리버 저는 아직도 멍해 앉아 있었으며 이 아직도 한 여자를 안고서 집어넣은 채로 있었다고 합니다. 뭐야 너 아직도 아이패겠니? 그러면 어떻게 그대로 경찰서로 잡아가 줄까? 예. 아, 예. 그러자 초이보총과 아가씨들은 다들 발떠덕 일어나서는 이 옷들을 주섬주섬 입어대는데. 예, 그러면 그 난다긴다 하던 동북호랑이 파보스 초이보총이 이렇게도 쉽게 잡힌다고요? 네, 이 현실이 그러한데요.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발버둥을 치다가 경찰에 잡히지만 이 현실에선 그냥 이렇게도 맥없이 잡힌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초이보총의 이야기 이걸로 그냥 끝일까요? 네, 그건 아직 아닌데 요번에 경찰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 초이버춘을 잡은 거는 사실 초이버춘을 목표로 쳐들어온 건 아니라고 합니다.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하시겠지만 요번에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는 그 초이버춘이 목표가 아니라 그를 찾아온 이 네 명의 아가씨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. 그 아가씨들 중에 리수팡이라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문제였다고 하는데 초이버춘이 아가씨들 수법 아시잖아요. 나이트에 가서 돈 많아 보이는 놈을 이 호텔로 끌고 가서는 한바탕 쥐어패 놓은 다음에 이 돈을 낚아채는 수법인데 하지만 그날따라 그 떡손님은 고분고분하지를 않았었고 또 놈들에 의해서 목숨까지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경우에 조직이 룰대로라면 만약에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면 도망을 쳐야 하는데요. 리수팡과 함께 작업했었던 다른 날강도 놈들은 다들 도망을 쳤었지만 이 리수팡 이 여자만 아직도 광저우시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. 이제 이러한 사건이 너무나도 많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였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요번만큼은 이 경찰들도 달랐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건이 꼬리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니 그 수사를 점점 더 느리고 있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. 하여 결국 리수팡을 용의자 선상에 올리고 그녀를 잡으러 쳐들어왔다가 우연히 떡치고 있었던 초이보춘까지 잡은 거라고 하는데 요 눈치가 백단인 초이보춘은 자신을 잡아놓고 계속하여 리수팡에 관해서 물어보자 대뜸 눈치를 채는데 이놈들이 내 누군지는 모르고 지금 리수팡을 잡으려고 하다가 내도 잡힌 거구나 라고요. 그러자 초이보춘은 자신은 그냥 떡을 치러 간 손님이었었고 이 성매매한 건 잘못했으니 벌을 달갑게 받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경찰 측에서는 리수팡은 계속하여 심문하고 하지만 이 나머지 3명의 아가씨는 열흘 동안은 구류하고 풀어줬었는데 유독 그 초이보춘만은 계속해서 가둬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만약 보통 성매매죄라면 그 3명의 아가씨와 함께 풀려나가겠는데 말입니다. 왜지? 사실 초이보춘은 그에 관해서까지 눈치를 못 챘었고 이 속이 바지바지 타들어가는데 하지만 이 경찰들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반년이 지나도 그 초이보춘을 풀어줄 생각도 없었고 또 하지만 더 신문도 안 하는 거였었는데 사실 이만하게 되면은 이 멘탈이 약한 놈들은 당해내지를 못하겠는데 혹시 이 리보청 기억나십니까? 이놈도 원래는 다른 죄명으로 잡혀들어갔었지만 그 안에서 압력을 받아당하지 못하고 이 모두 다 불어버린 거였었는데 그러면 초이보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왜서 경찰 측에서는 이놈을 풀어주지를 않는 걸까요? 또한 이대로 초이보춘의 이야기가 끝나는 걸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